네,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. 코스피 지수는 이제 2,500선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1% 이상의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900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. 많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와 함께 내려온 상황인데요. 이러한 조정 장세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지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업종을 보면 좋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최근에 시장이 조정에 좀 들어갔습니다. 네.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뭐 조정은 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나올 건 나왔다라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저께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면 이제 중국이 대출 금리 인하를 했지만 생각했었던 것보다 약했죠. 이것이 이제 해석하는 게 부양카드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, 아니면 조금 더 현재 그 신용 경색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대응하겠다는 어떤 기대감, 이런 것이 상존하고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, 일단은 시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. 무엇보다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저께 10년물이 4.34를 돌파를 했고요. 그리고 2년물이 5%를 돌파했습니다. 뭐 그럼에도 주가는 뭐 나스닥은 강세를 띄었는데 실제 나스닥 상승을 내용을 본다라면 엔비디아가 8%, 뭐 테슬라가 7%, 뭐 이 두 개 종목이 나스닥 지수 1%를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올라온 것인데 평소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을 때 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, 뭐 메타 뭐 어저께 오르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상승이 뭐랄까요? 확산세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은 일단 개별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S&P 500은 0.5% 정도.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랑 비슷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스피가 강보합, 뭐 소폭 상승하고 코스닥이 거의 뭐 1.5%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뭐 2차전지 쪽에 집중된 것을 제외한다라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소폭 상승한 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 국채금리의 흐름들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달러 강세라든지 또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뭐 당장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미국 실질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면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.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약간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 밤에 급등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잭슨홀에서 이번에 어떤 발언을 하는지 여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뭐 다이렉트로 조정 없이 그냥 연일 상승을 하면서 일주일 안에 2650까지 올라갈 것인가 본다면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. 미국 증시도 다시 뭐 신고가 행진을 간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 바닥권에서의 어떤 반등이 나온 것이고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수렴을 좀 며칠 한 다음에 잭슨홀 주말 이슈를 확인하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반응이 그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공격적인 주식을 매입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본부장님께서는 지금보다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? 하방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수익률이 제일 안 좋을 때가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가 아니라 횡보할 때거든요. 횡보할 때 왜 수익률이 안 좋냐면은 어제는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뭐 반도체 추격 매수 했는데 다음 날 보면 반도체는 하락하고 뭐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또 2차 전지를 추격했는데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방향성을 좀 확인하고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주도주가 없다. 이렇게 해석을 네. 해볼 테고요. 이어서 엔비디아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? 간밤에 엔비디아 크게 올랐고 네.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네이버의 클로바가 네. 이제 네. 공개가 되잖아요. 네. 사실 좀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어떻게 보고 계세요?
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주가에 이미 계속 녹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지난주에 하락했었던 걸 지난주 다 되돌려놨고 뭐 오늘 지난 밤 상승으로 인해서 거의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신고가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. 일단은 뭐 여전히 높은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HBM이라든지 AI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는 속 어떤 기대감들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은 이미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좀 강한 반등을 줬고 어저께는 약간 쉬어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룸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올라 급등세를 마감했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업들 뭐 한미 반도체든 뭐 ISC 뭐 이스페타시스 등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들은 오늘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이것도 일회성일까요?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 관련된 종목이 많이 하락했다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죠. 네이버가 이제 하이퍼 클로바엑스가 또 동일한 날에,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그날에 이제 서비스를 공개를 하고,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는 아마 이제 그 다음날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날보다는. 하지만 이제 그 계속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를 조금씩, 반응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고요. 하이퍼 클로바엑스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,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좋게 나온다라면, 지난 주말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NC소프트도 생성형 AI 시장에 서비스를 하반기에 공급, 출시하겠다라고 했고요. 카카오도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. 뭐 삼성 SDI는 기업용 챗GPT 서비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. 나머지는 KT, SK 등, SK텔레콤 등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각각 그 회사 스타일에 맞춰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선두하고 있다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가 평가가 좋다라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만약에 평가가 안 좋다라면 안 좋게 해석이 된다라면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도 기대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어쨌든 뭐 이벤트성 이슈들이 이번 주에 좀 몰려 있다는 거 본다라면 일단 뭐 네이버가 최근에 월 초에는 좀 막 올라왔다가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에 유입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뭐 알체라 같은 경우도 네이버 뭐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먼저 반응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. 반도체 쪽을 보신다라면 많이 하락했다가 올라온 종목군도 좋겠지만 그 TFE 같은 경우가 좀 삼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, 또 ISC 기업이 SKC에 인수가 되면서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보신다면 TFE의 흐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일단 24일에 큰 모멘텀들이 많이 남았습니다. 하이퍼클로바X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24일 날 나오는 결과 그리고 시장의 해석에 따라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짚고 왔고요. 이어서 리오프닝주 가운데서도 미용 의료 쪽을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네.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한 120조 정도였는데 한 2025년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150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. 또 관련된 제품들이 계속해서 교체 사이클이 있고요. 또 단순하게 기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을 같이 판매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것이죠.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 다시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관광객인 것 같아요.
물론 뭐 지금 중국이 경기가 안 좋은데 여행을 얼마나 오겠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으면서 화장품 주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상승이 좀 더딘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0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연말부터 2016년만큼의 중국 관광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의 없었다시피 한 것이 늘어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. 특히 이제 미용 쪽은 저는 오히려 화장품 쪽보다는 이런 미용 관광 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과거에도 본다라면 성형 관광이라고 해서 많이들 오셔서 좀 성형을 받고 가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 짧게 시술로 인해서 가지고 뭐 리프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수요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중국의 그 미용 의료 시장이 50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전 세계 120조, 130조인 시장에서 50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탑티어 국가라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러면은 약간 관광을 와서 뭐 1시간, 뭐 2시간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또 가신다라면 또 거기서 만족한다라면 또 자국에서도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수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신고가 행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필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기대하고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실적도 나쁘지 않았던 걸 본다라면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미용 의료기기 쪽 잘 만나보고 왔고요. 이어서 조선주 쪽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나온 뉴스인데 하나오션이 인수 세 달 만에 네. 보니까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네.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변화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R&D 조직도 역시나 개편에 나서고 있다라는 네. 뉴스도 나왔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어제 하나오션은 정말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. 네, 2조 5천억이거든요. 현재 하나오션의 그 시가총액이 8조 원인데 여기서 2조 5천억이라는 얘기는 거의 뭐 20% 이상의 30% 정도죠. 30% 정도의 자본을 유치하겠다라는 겁니다. 이제 하나오션 쪽에서 말하는 거는 신종 자본증권이 지금 2조 3천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. 이것을 지금 상환하려고 하는데 수출이 은행하고 약간 이제 조율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상환을 하기로 했죠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부채로 인식이 돼버리면, 그 부채 비율이 25,000%인가요?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, 좀 이것을 좀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.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, 그러니까 새로운 뭐 공장 건설이라든지 뭐 생산 라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출을 갚는 거라는 것이죠. 그러면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감이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게 예전에 보면은 하나오션,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죠. 대우조선해양이 유상증자를 하고 또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를 하고 돌아가면서 막 이런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거하고는 다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개별 기업의 이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약간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러면 오히려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조선주를 다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에 의해서 주가가 좀 같이 하락을 한다라면 뭐 관련된 기업들을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다.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,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조선주까지 짚고 왔고 이어서 시장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는 사실 이렇다 할 모멘텀이 네. 없기 때문에 테마주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네. 아주 강력하게 보이고 있고 늘 사실 그랬던 것 그렇죠.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항상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단기 테마주들이 계속 기세 등등하게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.
뭐 초전도체가 거의 한 2주 정도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급등락을 보여줬고요. 그것이 이제 끝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맥신이라는 또 새로운 물질이 또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지난 금요일 어제 대부분 상한가를 좀 보여줬었습니다. 예전에는 보면은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그 전에 이제 증시가 안 좋았을 때 항상 나왔던 거 테마 중에 하나가 품절주 그리고 뭐 우선주 이런 종목군들이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를 갔었던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체가 좀 없다라는 거 그냥 단순한 기대감만 가지고 급등락을 했다라는 겁니다. 맥신도 실체는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대량 생산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맥신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가지고 이게 바로 기술에 적용을 받는다라면 LG 디스플레이 사야 되겠죠. 혹은 뭐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는 게 맞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뭐 그러한 것이 작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를 급등시키는 거에 대한 추격매수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판단하고 있고요. 오히려 만약에 증시가 반등을 보여준다라면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바닥 신호는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럼 여기서 증시가 조금 반등을 더 시도를 해준다라면 그동안 이쪽 테마주에 집중했었던 게 다시 분산되면서 유입되면서 그들 테마주들이 좀 하락할 수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초전도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뭐 또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다. 또 맥신 뭐 기타 등등 이슈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